방송인 A미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18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통해 A미의 징역 1년을 구형하며 투약한 프로포폴 앰플 3개를 압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무거워 형사처벌로서 이와 같은 일을 예방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A미는 최후 진술에서 실수든 우발적이든 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A미는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네일샵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A미의 가방에서 프로포폴이 발견돼 구속 기소됐습니다.